사람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를 이제 한 가지 꼽자면 뭐 여러 가지 아마 저와 가치가 다르신 분들은 다른 것들을 선택하시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만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한 사람을 만나는가, 어떠한 회사를 만나는가, 어떠한 교회와 공동체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아마 크게 바뀌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흙 속에 묻힌 인생도 눈부시게 비상할 수 있을 것이고 잘 나가던 인생도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이 한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이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중에 중에 한 명이 아니죠. 최고 경영자죠. 누구죠? 저만 아나요? 일론 머스크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어요. 그때 사회자가 한참을 대화를 하다가 그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주와 구세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 영상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제가 그걸 계속해서 이제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가 어쩌게 그 사회자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일단 저는 예수님이 주장한 원칙들에 동의한다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말씀을 이어갑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큰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며 그 가르침들에 동의하기도 합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라는 말씀은 매우 중요한 가르침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눈은 눈으로 갚아라와 반대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개념은 모든 사람들을 맹목적으로 만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말하는 이 용서는 중요하고 남에게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아인슈타인이 말한 것처럼 스피노자의 신을 믿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수가 사람들을 구원한다고 한다면 저는 그 길을 막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웃죠. 왜 안 되겠어요? 저도 오늘 당신들이 말하는 그 예수를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이러고서 그의 인터뷰가 끝이 나요. 그리고 이 사회자들이 이 한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드디어 우리가 해냈습니다. 드디어 일론 머스크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 저는 이 인터뷰를 보면서 과연 이것을 기뻐해야 할 일인가?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이 이런 어떤 지적인 동의와 입술의 이 고백만으로 가능한 것일까라는 한편으로는 회의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 그것이 회자가 되면서 드디어 그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말하는 이 주장에 대해서 과연 틀리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수련의 첫째 날 이 강사님께서 오셔서 본인이 회심한 이야기를 짧게 해주셨죠.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그 첫날에 그 임팩트가 너무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90년 어느 시절 여름 뜨거웠던 언제인지 기억나세요? 8월 1일이었다. 저도 기억이 나요. 8월 1일. 그날은 이 목사님께서 예수님을 강하게 만난 날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파와 같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몇 날 며칠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만났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다고 해서 과연 그의 인생에 정말로 예수님이 찾아오신 걸까? 그것을 우리가 확언할 수 있을까요? 장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확신할 수 있겠어요? 생명책에 제 이름이 기록된 것을 확인하시고 이곳에 오시는 거예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도 저조차 이곳에서 제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단언컨대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누가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인가 이 진위 여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우리에겐 그것을 확인할 능력도 없고 그럴 권한도 없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사람의 인생에는 반드시 변화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기록된 글로 그 사람을 내가 구원했다 이 하나님의 선언을 보지는 못하지만 그 사람의 삶에 나타난 이 생생한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아,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구나 아, 저 목사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구나 이것을 알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바로 그런 이 삶의 변화, 실제적인 회심의 변화를 경험한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셨고 그를 만나주셨고 그의 인생이 구원받은 사람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를 가지고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는가. 우리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편 사울은
다메섹의 여러 회당들에 써보낼 공문을 요청했습니다. 거기서 그 돌을 따르는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본문을 보면 지금 다메섹에 개종한 유대인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길이었어요. 분노에 충만해서 뛰쳐나갔다,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죽일 기세로 나아갔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이 다메섹까지의 거리는 무려 240km입니다 당시의 도로 사정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아무리 빨리 가도 일주일이 소비가 되어지는 굉장히 먼 거리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울은 그냥 그곳에 개종한 유대인들이 있다는 이 정보 때문에 이 분노가 충만해서 그들을 죽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뛰쳐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도 그에게 그런 일을 강요하지 않았어요. 시키지 않았습니다. 명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순전히 자신 안에 있는 분노였고 충동이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냥 가는 것도 아니죠. 어떻게든 찾아갔을 때 이 사람들이 도망갈 이 명분을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회당에 공문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컨펌을 받기 위해서. 이것은 단순히 이 종교적인 컨펌을 받는 것을 넘어서서 자신이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잡으러 갔다는 이 신적인 어떤 컨펌을 받기 위한 과정이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권한을 주셔서 너희를 잡으러 간다, 이런 어떤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8장에서 다루었던 내용 중에 성령을 받고 누가 변화가 되죠? 성령을 받고 빌립이 가사까지 내려가게 되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성령을 경험하고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흩어짐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던 그 가사까지 이 빌립이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리를 100km로 보거든요. 100km.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대단하다 하지 않습니까? 사마리아에서 이 빌립이 성령의 사건을 경험하고 그것을 흘려보내고 성령께서 그 자리를 떠나서 가사로 가라 이야기했을 때 100km였습니다. 그마저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하다, 그 순종이 놀랍다 여기는데 한 개인이 분노로 충동이 되면, 쉽게 말해서 열받으면 그보다 배나 되는 거리를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그 240km, 일주일을 꼬박 달려야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아무렇지 않게 갈 수 있는 그 이유. 이 사울이 가진 이 자아가 너무 강한 거야. 그를 사로잡고 있는 그 애고가 너무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정해놓은 이 율법이라는 이 전통과 해석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도무지 용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믿는 사람들을 자신들과 동류라고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형제라고 부를 수 없는 겁니다. 한 이 핏줄 안에 있는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은혜 받고 순종은 못해도, 은혜 받고 선교는 못 가도 분노 때문에 사람을 미워하고 천리길도 한 걸음에 달려갈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아닙니까? 자꾸 제가 이 목사님 얘기를 해서 이렇게 죄송한데 어쩔 수 없습니다. 영향을 최근에 가장 많이 받았기 때문에. 박광림 목사님께서도 수련회 첫째 날 오셔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 사랑과 용서를 말하는 이 교회마저도 별표를 쳐놓고 동그라미 세모 네모 오지 말라는 겁니다. 오면 불편한 거예요. 딱 이 별표에 통과될 수 있는 사람들, 모나지 않는 사람들만 와서 우리라는 그룹 이루자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 끊고 와라, 담배 끊고 와라, 성격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러면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기 어렵다는 겁니다.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쓸 데가 없는데 병든 사람들에게 교회를 오지 말라고 그물을 막고 서 있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이 별표만 와야 한다는 거예요. 즉 자신의 애고가 율법을 주신 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율법에 대한 자신의 이 해석, 그 전통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신념과 이 사랑과 용서를 말하는 이 하나님, 그러니까 자신의 신념이 그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애고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세요. 애고. 요한복음의 굉장히 독특한 특징입니다. 이 애고를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애고를 깨뜨리지 않고 그것을 부셔버리지 않으면 새 세상은 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일곱 개의 애고만 있으면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애고 다 부셔버리고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이 일곱 개의 애고로 채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자신을 일곱 개의 애고로 소개하시죠. 뭐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의 정체성이신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시는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의 에고가 깨어지고 이 주님의 에고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엔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럴싸해도 세상이 말하는 절대적인 가치로 불려질지라도 주님의 이 에고가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지 않으면 구원받고 다시 태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이루는 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누구를 찾아오신 거예요? 자신의 에고로 가득한 이 사울을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강력한 에고로 똘똘 뭉친 사람은 목사가 이야기해도 듣지 않아요. 맨날 순모임 와서 순장님이 이야기해도 그 사람의 인생 변하지 않습니다. 어렵다는 이야기를 해서 뭔가 조언을 해도 듣지 않아요. 기도해야지, 새벽기도 가야지, 예배 와야지 듣지 않습니다. 그냥 고민만 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돌고 돌아서 깨지고 깨져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이곳에 왔습니다. 목회자 중에 그런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이게 좋은 간증이 아닙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인생을 살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냥 증거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은혜로운 바람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가볍게 우리를 밀어내실 때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사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의 애고를 박살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오리 바람으로 찾아오실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 3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다메섹 가까이 도착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쳐 그를 둘러쌌습니다. 자, 이 사울의 이 가득 차있는 그 신념, 그 애고를 깨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지금 일으키시는데 어떻게 찾아오시는가. 이 3절을 보면 총 세 가지로 이 사울을 찾아오고 계십니다. 첫 번째, 갑자기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 주님의 방문은 이처럼 우리의 동의와 상관없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임재는 나의 준비와 계획과 무관하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가 지적으로 이 마음으로 동의했다고 해서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쑥 들어오시는 게 아니에요. 동의하지 않아도, 내가 준비하지 않아도, 내가 계획하지 않아도, 내가 무방비 상태로 있을 때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겁니다. 나의 예측과 계획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이 종교와 기독교에 관해서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고 이 수련회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듣지 않았습니까? 이 신에 대한 치성과 열심을 가지고 달려가는 무리들은 뭐예요? 종교예요. 하지만 반대로 모든 인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신이 우리를 찾아오는 종교가 뭐예요? 기독교입니다. 40일을 작정하면 40일의 기도 응답을 받는 곳이 뭐예요? 종교이죠. 40일을 작정해도 하루 만에 응답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종교입니까? 아니면 기독교입니까? 우리의 신앙은 종교입니까? 아니면 복음입니까? 때때로 우리의 신앙도 계산적이죠. 언제나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주님을 위한 일이라고 해도 일단 수지타산이 안 맞으면, 계산이 서지 않으면, 상황적으로 그것이 납득이 되지 않으면, 네, 믿음 좋은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끌려가듯이 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반복되어지면은 그마저도 저 할 수 없습니다. 그냥 기부업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어떻게 오신 거예요? 그냥 홀연히 오신 거예요. 갑자기 오신 거예요. 아마 사울의 동의를 구하고 그의 준비와 계획을 반영했다면, 그의 컨펌을 기다렸다면 아마 그는 영원히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 주님, 컴다운 하세요. 저도 예전에 그런 이야기 들은 적이 있거든요. 오, 전도사님, 컴다운 하세요. 저는 아직 전도사님의 그 열정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훅 들어오지 마세요. 예. 네. 주님께서 이렇게 훅 들어오실 때, 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컴다운, 주님께 그렇게 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예수의 제자가 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주님께서 우리의 동의를 구하고 찾아오셨다라는 본문은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 때 어땠죠? 그는 그날도 그의 가족과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죠. 자신의 가족만 우상을 숭배할 뿐더러 우상을 찍어 만들면서 그것을 팔아 넘기는 일이 그의 생업이었습니다.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죄짓게 만들고 우상숭배하게 만들었던 것이 이 아브라함의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하란 땅에 머물러 있었던 이 아브라함의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훅 찾아오셔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 큰 민족의 열국의 아비로 만들겠다.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이 마치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처럼 그냥 뻔뻔하게 국정을 보고 있을 때 누가 찾아오죠? 나단이 찾아오죠. 다윗의 동의를 구하고 그가 찾아갔나요?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그 외침을 이 나단 선지자가 외쳤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실 때 이 다윗의 컨펌을 받고 보내신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의 방법이 이런 식이라고 한다면 누구도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저조차도 하나님께서 워 오지 마세요. 저는 아직 준비가 덜 됐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랑 계속 이제 씨름을 하고 있었겠죠. 그럼 그 끝이 뭐예요? 그 끝. 계속해서 주님의 그 임재, 주님의 오심, 주님의 그 부르심을 우리가 거절하는 우리의 인생의 끝은 뭐죠? 심판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동의를 기다리시다가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홀연이라 이 갑자기라는 이 표현은요, 이 종말론적인 사상, 이 특별히 묵시문학에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표현이거든요. 그분의 재림이 어떻게 임해요? 우리의 동의를 구하고 오시나요? 아니요, 갑자기 오시는 거예요. 홀연히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때는 누구는 집에 있기도 하고 장가에 들기도 하고 또 밭에 나가서 열심히 농사를 짓고 있어요. 주님이 오시는 건 관심이 없어요. 언젠가 오시겠지. 우리의 마음이 준비가 되면 그때 가서 주님 열심히 우리가 섬겨야지. 그러면서 본인들이 원하는 인생의 꿈을 꾸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도 그분의 재림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때, 깨어 준비하고 있지 못할 때 주님께서 어떻게 찾아오세요? 홀연히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만큼 급작스럽고 느닷없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히려 우리의 삶에 느닷없이, 우리의 컨펌 없이, 우리의 동의 없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는 그분이 너무 귀하다, 너무 감사하다, 이래서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홀연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갑자기 우리를 만나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홀연히 찾아온 그날에 아무런 준비 없이 심판대 앞에서 주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갑자기 찾아온 그 주님의 방문에 당황해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이 뭐죠? 첫 번째가 갑자기였습니다. 갑자기 주님께서 우리에게 방문하세요. 두 번째는 하늘에서 주님께서 임하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사울을 찾아오시는 두 번째 특징은 바로 하늘에서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것은 땅의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차이가 아니라 초월이라는 이 말이 있죠.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이 유사품들끼리 작은 차이를 보이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오늘은 우리가 이겼고 아 내일은 우리가 이겨야지 이런 어떤 작은 차이를 보이면서 이 승리를 가져가는 이런 어떤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초월이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영역, 전혀 다른 세상의 이야기를 지금 주님께서 이 사울의 인생 가운데 풀어내고 계신다는 겁니다. 욥의 고난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에게 고난의 이유를 알려주시면 너무 쉽지 않습니까? 왜 네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오셔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이런저런 일 때문에 내가 너에게 고난을 컨펌했어. 그럼 욥이 아 그런가요? 사단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저를 고소하겠다고 그렇게 요청을 했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주셨어요? 아, 납득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네 제가 이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 신뢰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납득하겠냐는 거예요. 모든 정황을 다 이야기해준다고 욥이 알겠다고 수긍하고 돌아가겠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더 딜레마에 빠지겠죠. 하늘 아버지신데, 나의 영적인 아비신데 지금 사랑하는 자녀가 이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동의하셨다고요? 컨펌하셨다고요? 어떻게 자식을 팔아넘기는 부모가 있습니까? 아마 납득과 이해는커녕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신으로 그의 삶이 끝이 났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설명해주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의 인생을 경영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창조적인 그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준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알려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보면 3장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할지라도 너희가 이해하지 못하거늘 하늘의 일을 이야기한다고 너희가 깨닫겠느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땅의 일을 이야기하는데도 너희는 알지 못한다, 그걸 깨닫지 못한다.
근데 하늘의 일을 내가 하물며 이야기한다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학을 할 때에도 각 영역에 맞는 공식을 사용해야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방정식을 풀어야 하는데 열심히 덧셈 뺄셈 수식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대입한다고 해서 답이 나오겠어요? 저는 수포자였기 때문에 수학을 잘 모르지만 이 정도의 이 원리는 알아요.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하늘의 사건 앞에 그저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해하고 납득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동의를 구하는 것, 그것은 믿음 앞에 선자들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늘의 사건은 그냥 하늘의 원리에 맡겨야 되는 겁니다. 그 하늘의 원리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찾아오시나요? 갑자기 하늘로부터 뭐가 임하죠? 빛이 임했다. 세 번째 특징은 바로 빛으로 임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쉽게 말해서 사울이 가진 어두움을 폭로하는 것이거든요. 그는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을 했겠죠. 나는 굉장히 율법적으로 정직하게 선하게 빛 가운데 걸어간다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는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고 가문의 배경 역시 굉장히 특출나지 않았습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그는 베냐민 지파 출신의 사람이었죠. 여러분, 베냐민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베냐민 지파. 누가, 우리가 알만한 사람 중에 베냐민 지파 출신이 누가 있죠?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예. 그가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이 사울의 부모는 자신의 아들이 왕처럼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야. 네가 왕과 같이 살아야 돼. 여러분, 어떤 집안이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 초대왕의 이름으로 지을 수 있겠어요? 그만한 자격이 있고 배경이 있고 능력이 되니까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그것으로 지어줄 수 있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의 그 시선과 그 압박을. 그만큼의 능력이 있는 재벌가였다는 겁니다. 그 이름의 무게를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이 사울이었다는 거죠. 심지어 그는 로마의 시민권자였어요. 따라서 이 사울은 자칭이 아니라 타칭, 오피셜. 그는 뭐예요? 완벽한 존재. 당시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다는 거예요. 게다가 젊기까지 해요. 거기에 종교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바칠 만한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뭐예요? 실상. 그의 실존은 뭐예요? 어둠이었다는 겁니다. 어둠. 어둠에 속한 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이 이와 같아요. 이런 공로와 이 명예와 우리가 가진 것으로 세상이 평가하는 그 평가의 기준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구원의 기준에 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불통입니다. 불통. 네. 수준 미달이라는 거예요. 자격 미달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자신의 실존에 눈이 띄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인생 가운데 구원이라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열매라는 것은 요원한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신앙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신앙은 나는 어둠에 속한 인생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인생인가. 이따가 우리가 쇼츠 1등 영상을 보겠지만 안도의 한숨을 쉬시는 분이 계시고 올게 왔다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쇼츠 영상 콘테스트를 저희가 수련할 때 했거든요. 이 서렌더해야 할 다양한 주제들을 던져두고 뭐 돈, 명예, 탐욕, 뭐 이런 것들, 게으름들 이런 거를 던져주고 혼자만 당할 수 없잖아요. 저는 이 수련회 때문에 두 번의 말도 안 되는 이 쇼츠 영상을 찍었는데 여러분들도 당해보라고 이 쇼츠 컨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기억에 나는 게 이 앞쪽에도 앉아 계시지만 귀여운 금쪽이 역할을 했던 분이 있거든요. 그분이 했던 이 명대사가 있어요. 기억나세요? 남다른 멘트가 있지 않았습니까? 안다고. 나도 다 안다고. 네. 했다고. 뭘 해요? 어제 다 했대요. 네. 큐티 어제 했대요. 아울리치? 안 간다고. 많이 가봤다고. 네. 기억이 나요. 저는 이것이 분명 그분의 경험담이 아니라 100% 연기였을 거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연기였을 거예요. 그분의 실존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마냥 우습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마음 가운데 불편함으로 다가오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게 우리의 실존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실상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 뭐래도 부정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는 나의 모습일 거라는 거예요.
지금 자신이 처한 이 실존에 눈을 뜨지 못하고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필요한지,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인생. 지금 이 사울은 자신에게 뭐가 부족한지, 그리고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그래서 어떠한 길로 가야 할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괜찮은 삶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그는 스스로 그것을 인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궤도 수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의지와 이 지식과 성찰을 통해서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극약 처방을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아무런 예고도 없이 하늘로부터 어둠 가운데 거닐고 있는 이 사울에게 빛으로 감싸서 그의 애굽을 깨뜨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너의 실존에 눈을 떠라. 내가 너를 구하기를 원한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구원의 여정으로, 이방인의 빛으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을 주께로 돌이키는 그 길로 내가 너를 보내기를 원한다. 진리의 길을 걷기를 원한다. 지금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때, 우리의 어두운 마음 가운데 빛 대신 주님이 조명하기 시작할 때, 그렇게 견고했던 우리의 예고는 박살이 나고 우리는 두 손 들고 주님께 항복하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자, 어떻게 되죠? 주님께서 그에게 갑자기 찾아오셨어요. 빛으로 그의 인생을 둘러 감싸셨습니다. 사울이 땅에 엎어졌다. 그러니까 쓰러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원어적으로 하나님께 경배한다, 엎드렸다, 완전히 부복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할 때 피조물이 보일 수 있는 반응은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주권을 가진 그 존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저 엎드려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사울이 지금 경배는 하고 있지만 여전히 환상 중에 찾아온 이 신적인 존재가, 이 초월적인 존재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뭔가 이 강력한 이 경험을 통해서 아, 지금 내가 대단한 존재를 대면했구나, 이건 인지하는데 그 존재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사울아, 사울아, 그 이름을 두 번 부르세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이름을 두 번 부르실 때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려고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누가가 이런 어떤 사람의 이름을 두 번 부르는 것을 이제 극적으로 많이 표현을 했는데요.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왜 제가 누가복음을 보는지는 아시죠? 이 사도행전의 이 저자가 누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우리가 참고를 하는 거죠. 10장을 보면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불평하고 분주해 있는 이 마르다를 향해서 뭐라고 하시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그의 이름을 두 번 부르세요. 지금 무슨 뜻이죠? 너 지금 깨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애고 박살 내야 된다는 이야기 지금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에 집중하더라도 그것으로 충분하다. 자꾸 동생 괴롭히지 말고 내가 정말로 집중해야 할 그 원띵, 그 한 가지에 집중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마르다가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거 깨지 않으면 만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섬김 받지 않겠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이 예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희를 내게 넘겨달라고 요구했으나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게 어떤 상황 속에서 일어난 이야기인지 혹시 아세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주를 부인할지라도 저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하거든요. 기도는 하지 않고 그렇게 자신의 자아로 혈기로 하나님 앞에 외치는 거예요. 저는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이곳에 있는 다른 11명의 제자는 주님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저는 수제자 베드로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시몬아, 시몬아, 너 그 혈기 깨뜨려야 된다. 그 호언장담하는 너의 그 교만함 깨뜨려야 한다. 지금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아니지만 예루살렘을 향해서도 두 번 부르십니다. 선지자를 죽이고 악행을 행하는 그 일을, 이 예루살렘이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 그날이 올 것이다. 결국에는 돌이키지 않아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을 역사 속에서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두 번 부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도 그냥 가루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박살이 나는 겁니다. 예루살렘처럼 완전히 무너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그 사울에게 두 번 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도대체 뭘 깨뜨리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것인가? 우리 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여. 네, 사울이 묻죠. 당신 누굽니까? 이런 초월적인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거죠. 그때 주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핍박하는 그 예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마 사울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을 몰랐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을까요?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과 함께 동행을 하세요. 그리고 너희가 지금 무슨 일로 지금 그 논쟁을 하고 있냐 물었을 때 제자들이 뭐라 그러죠?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모르십니까? 이 예수라는 사람, 이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려고 왔던 그 메시아, 우리도 그렇게 믿었는데, 그리고 기적과 표적을 일으켰던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예수 아닙니까? 지금 온 이스라엘이 이 예수가 죽었다는 일로 떠들썩합니다. 근데 당신이 그걸 몰라요? 사울이라고 몰랐을까요? 예루살렘 한 복판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이 사울이 몰랐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는 알았지만 예수가 누구신지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를 알았지만 예수가 누구신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가 이 기독교 도당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그 헛된 열심이 어디서부터 출발했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생각하고 이 배운 율법과 이 예언이라고 한다면 이 예수와 같은 메시아는 가당치 않거든요. 예, 이런 사람이 메시아라고 자칭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무기력하고 죄인과 이 세리들과 함께 어울리는 천박한 존재는 결코 자신의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고집이 있는 거예요. 그 애구로 이 사울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예수를 그 정도 존재로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상을 믿고 예수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을 믿고 전하는 이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240km 떨어진 다메섹까지 가는 거예요. 한달음에. 근데 지금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내가 그렇게 열심으로 핍박하는 예수다. 네. 내가 그렇게 온몸으로 부정하고 삶으로 거부했던 예수라고 지금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곡점인 겁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변화의 기로에 지금 사울이 서 있는 거예요. 바로 정오의 밝은 대낮에. 네, 정오의 밝은 대낮에. 오늘 본문에는 정오라는 표현이 없지만 사도행전 뒤로 갈수록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간증하는 스토리에서 정오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네, 정오의 밝은 이 대낮, 느닷없이 하늘로부터 자신에게 찾아온 존재가 있었다. 자신을 변화시킨 존재가 있었는데 그게 누구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라 자신이 그렇게 부정했던, 핍박했던 예수라는 것을 드디어 깨닫게 되어지는 순간. 네. 그것이 바로 오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그 예수님의 그 실존을 확인하고, 아, 이 신적인 존재, 이 영적인 존재가 그 내가 죽이려고 했었던 예수라는 그 사실을 인지하게 되는 순간 그의 삶이 바뀌게 돼요. 그 진리에 눈이 띄니까 사울이 어떻게 돼요? 바울이 되는 겁니다. 박해자 사울이 위로자요,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극적인 변화가 그의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절, 14절을 보면 이 선지자 아나니아가 주님께 항변을 해요. 뭐라고 항변을 하죠? 눈먼 사울이 있는데 가가지고 네가 고쳐주면 좋을 것 같아. 내가 그 사람을 이방을 위해서 쓸 나의 그릇으로, 도구로 삼았다. 이 선지자 아나니아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아나니아가 이야기해요. 주님, 그 사람 어떤 사람인지 모르세요? 예수 믿는 사람 있다고 해서 다메섹까지 지금 죽일 기세로 찾아온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신다고요? 안 된다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극히 당연한 반응 아닙니까? 이것이 세상적인 논리이고 일반적인 논리이고 인간이 보일 수 있는 본성적인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다르시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르다. 그분은 깨끗한 그릇, 이 더러운 그릇을 가려서 선택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만나실 때 그 사람이 깨끗하기 때문에 만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한 가지만 보시는 거예요. 옛 자아가 깨지고 주님을 영접했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질을 보지 않으세요.
내 안에 있는 내면의 악함을 보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때 그분의 이름을 받아들이고 영접했는가, 그거 하나만 보신다는 거예요.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됐는가, 오직 이것만 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자아가 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이곳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오늘 이 순간 홀연히 갑자기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그 주님 앞에 깨지실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도 할 수 없다 외치며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거절로 반응하는 우리의 이 불순종한 인생도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고 이 바울의 인생처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 주님의 빛을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그에 걸맞는 인생의 변화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우리가 그런 인생, 걸맞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핍박자요,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디든지 찾아가서 죽이려고 했었던 이 사울의 인생 가운데 오늘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자가 되게 하셨고 이방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주님의 그릇이 되게 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이전에는 이 사울과 같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 이 사울과 같은 이 똘똘 뭉친 나의 에고를 의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사울을 변화시켰던 주님의 그 강력한 빛을 우리 가운데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강력했던 에고가 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자아가 깨지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진리로 가득 채워질 수 있는 거룩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늘로부터 임하셔서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주의 성령으로 그 빛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의 어두움과 우리의 실존이 드러나고 밝은 빛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간절히 선포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